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부터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라는 주제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 플라모 안도 교회를 잘 우리가 또 세워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 같이 한번 해보십니다.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교회.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교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을 주셔서 또 능력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성도들이 다 복음의 능력의 삶을 드러내며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그 능력을 매일의 삶 속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교회 성도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좋아해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정말 나는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삶을 정말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 다른 누구 아니고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고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안식 3개월 하면서 이제 한국을 그렇게 오래 머물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에 이렇게 보면서 6년 전에 한번 한국을 방문했었고 이번에 6년 만에 나갔습니다. 가보니까 한국이 정말 잘 사는 나라다라는 것을 방문하면서 또 느끼게 됩니다. 교통카드, 거기에다가 6년 전에 쓰던 카드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그 전철 거기 가면은 충전하는데 돈을 이리 충전하고 예, 전철을 이렇게 타는데 그 앱을 통해서 내가 어디 가려고 하는 목적지 이렇게 이 카코 맵 그 앱을 이렇게 하니까 몇 번을 타고 전철을 몇 번을 타고 어디서 갈아타고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나오면서 처음에는 조금 서툴었지만 몇 번 해보니까 익숙해지니까 참 편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느꼈습니다. 음식이 참 맛있고요. 맛있고 또 제가 느끼는 것은 참 모든 한국 사람들이 참 잘 산다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예, 물론 또 생활 속에 어려움을 겪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 참 잘 사신다. 예, 그래서 보니까 공항에 보니까 여행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미어터져요. 예, 미어터지고 그리고는 제가 방문하는 베트남, 태국, 뭐 뉴질랜드, 호주 이런데 뉴질랜드, 호주 쪽에는 그래도 여행객이 좀 적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또 조금 오지의 어떤 지역이거든요. 그런데도 가보니까 한국 관광객들이 어디든지 다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한국이 생활이 옛날보다는 많이 윤택해졌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에 여러분이 이곳에 계셔도 인터넷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로 한국 뉴스를 이렇게 보시면은 잊어볼만 하면은 또 나오고 반복되는 뉴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유명한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누구가 자살했다. 아마 자살의 사건일 것입니다. 며칠 전에도 이렇게 보니까 어떤 곳에서 예, 또 남녀가 같이 이렇게 또 동반 자살했던 그런 사건들 이렇게 나오고요. 또 가족들이 자살하는 사건이 나오고 종종 이 뉴스 미디어를 보면은 자살의 사건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이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잘 사고 풍부하고 그런 데에 왜 이렇게 그때에 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목숨을 함부로 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아마 제가 어릴 때 자라날 때도 한국이 그렇게 잘 살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88 올림픽 이후에 한국이 이렇게 많이 번성한 것 같아요. 아, 정말 나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아버님 월급 타고 오면은 제일 먼저 이 쌀 싸놓는 거, 사놓는 거 그거였잖아, 그죠? 지금 뭐 쌀에 대한 생각을 안 하지요. 그때는 그것이 식생활의 정말 중요한 부분의 하나였거든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사는데 왜 그때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목숨 걸고 자살하는 일들이 일어날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것을 이렇게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정말 예 우리가 고난이 정말 죽을 만큼 힘이 들어서 그러기보다는 오늘 많은 것들이 풍부하고 그런데도 예, 쉽게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그런 어려움들, 그 인생의 어려움들은 항상 있어왔지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또 지금 나름대로 인생의 어려움이 있죠. 그렇지만은 이 고난이 올 때에 이것을 이겨나갈 만한 능력, 그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지쳐있는 분들, 삶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아마 이 가운데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고난과 어려움은 항상 존재해온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많은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요. 그 고난을 피하기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의 말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이고 이 능력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시는데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 복음이 능력이냐? 이 복음의 능력이 왜 있느냐? 왜냐하면 16절 말씀,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른 것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 때문이라. 헬라 사람들이 얘기하는 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너무 쉬운 말이다 보니 헬라 문화권 속에서 이성을 자랑하는 사람들, 그걸로 인하여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우스꽝스러운 소리로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능력, 그래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복음의 능력, 왜 그렇습니까? 17절에서 얘기하지요. 이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나 있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바로 무엇일까요? 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아무런 결정과 흠이 없는 완전함,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끔 저와 여러분을 창조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관계를 떠나서 인간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무엇을 가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관계를 깨뜨린 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선으로, 선한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나요? 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완전한 의를 얻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분 안에서 구원받고 그분 안에서 행복한 삶,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지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완전한 의,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완전한 의,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완전한 의를 우리가 얻게 되므로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모든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 바로 그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힘들게 하는 고난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그것이 바로 뭐라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읽을 때 영적 병기 창고다, 영적으로 무기를 다 보관해놓은 창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인생의 위기에 있는 사람들마다, 방황하는 사람들마다 이 로마서의 이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그들이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부르기를 영적으로 병기 창고다 얘기합니다. 실제로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로 로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말씀을 읽고 감당받고 회심해서 바로 이 로마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했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초대 교부 중에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정말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 아들이 정말 방탕한 생활을 끝내고 다시 돌아오기를 위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정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에 이 성어신들이 성어신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한 결정적인 말씀이 무엇이냐? 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방탕하는 생활 속에서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회심하고 돌아와서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 것이 바로 뭐냐? 이 로마서의 말씀, 복음의 능력입니다. 종교개혁한 마틴 루터, 종교개혁하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좌절하고 그 두려움 앞에서 그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만든 말씀이 바로 뭐냐? 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방황하는 한 영혼 성어신을 변화시키는 놀란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바로 종교개혁을 감당하는 마틴 루터, 담대하게 개혁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겠습니까?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리웠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다이나마이트처럼 우리의 삶을 뒤흔들 뿐만 아니라 바로 로마를 뒤흔드는 그런 말씀이 되었고 오늘날에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정말 힘들고 좌절하고 정말 죽고 싶은 그런 환경에 놓인다 할지라도 복음으로 돌아가서 이 복음의 능력을 말씀을 붙잡고 더듬을 때에 우리가 아니라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서신을 기록하면서 로마서 1장 15절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로마서를 읽는 사람들은 누구라 그랬죠?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이분은 예수 믿고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가서 제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로마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서신을 쓰면서 할 수 있는 대로 만약 나에게 로마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에게 다시 가서 내가 복음을 다시 전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이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닐까요? 아마 두 가지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아마 로마 교회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사도 바울이 보기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이 정말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아마 그것이 첫 번째 이유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미국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날 주일날 정기적으로 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이 주일날 나오는 성도들의 60 내지 70%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해야 된다. 그분이 말하는 60% 70% 그 수치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게 동의할 수는 없겠어요. 얼마나 정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오늘날 교회에 정기적으로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다수에게 복음을 다시 전해야 된다. 저는 동의합니다. 그 말이 바로 무엇일까요? 정기적으로 교회 나오지만 그 인생 속에 정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람이 오늘날 교회에 정기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많은 다수가 그렇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귀에 있을 때마다 교회 생활 20년, 30년 하신 분을 할지라도 귀에 있을 때마다 저는 복음을 전합니다. 저분이 정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진지하게 정중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나오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자기가 구원받은 것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정기적으로 교회에 나온 사람들 중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내가 할 수만 있다면 갈 수만 있다면 로마에 가서 여러분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첫 번째 이유가 혹시나 그들에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 두 번째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비록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 복음의 능력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이 복음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않는 자처럼 조그만 일에 힘들어할 때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삶을 누리지 못한 것 그것 때문에 안타까움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다시 가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다시 전하고 싶다라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이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정말 주님을 처음 만났던 첫사랑의 자리를 잊지 아니하고 그 주님 앞에 내 삶을 헌신하며 날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험한 이 인생살이 속에서 그것을 누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플라만드 교회 정말 앞으로 이 교회가 영원할 것인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즉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교회의 성도 그런 교회로 반듯하게 세워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려면 성도 여러분, 모든 죄된 생활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이 말씀을 받고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한 내 삶들,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하나님 앞에 죄된 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활에서 돌아서지 않는 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의 삶을 결코 경험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가 예수님이 태어나기 650년 전이었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그 나라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인생 속에 어려움이 생길 때 어떻게 하십니까?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안 나오시는 분들이 새벽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금요 예배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그들은 솔로몬 시대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지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지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인생 속에 정말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있고 땅이 갈라지고 너희들 인생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 있을 때에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헌당하는 이 전에 나와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너희들의 이 땅을 고쳐주리라. 하나님이 그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마 그들은 그 당시에 이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 시대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하고 성전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그때 응답이 없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들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래, 내가 왜 너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줄 아느냐? 왜 너희에게 이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를 듣고 은혜 베풀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아느냐? 내 손이 짧아서, 비유적인 표현이죠? 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한 것도 아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다. 내 귀가 둔하여 너희의 기도를 듣지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을 다시 보세요.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고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록 약속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들 속에 있는 죄악이래요. 3절에 보니까 너희 손에 피가 묻어있대요. 너희의 죄된 그 모습의 생활, 그것이 하나님과 너희와 내 사이를 갈라놓았다. 세퍼레이션, 하나님의 은혜가 가로막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애쓴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 내가 건강을 위해 아무리 내 운동을 하며 좋은 약을 먹으며 내 몸을 관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은혜 베푸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부모, 자식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부모의 희생들, 아무리 희생하고 자녀를 위해서 좋은 것을 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자녀의 삶에 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열매를 거둘 수가 없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래전에 달라스에서 일어났던 일들, 정말 시간이 많이 지났지요. 30년이 지난 것 같아요. 아직도 제 기억 속에 남아있습니다. 그 당시 한인타운이 지금에 비해서 훨씬 적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당시에 이민해서 오신 분들이 참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커져서 오시면 일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죠. 그 당시는 한인 커뮤니티가 그렇게 발전되지 못했기 때문에 오시면은요, 대부분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은요,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남자들은요, 대부분이 청소하시는 일이고요. 여자분들은 재봉하는 일이에요. 대부분이 그랬어요. 한국에서 무엇을 하셨다 할지라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그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어떤 가정이 미국으로 이민 오셨어요. 우리들처럼 열심히 일하시고 한 푼 두 푼 아껴가면서 먹을 걸 안 먹어가면서 다 이렇게 세이브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미국 이민 오셔서 많은 분들이 사시는 장소가 로얄 레인에 아직도 있지요. 예, 코마트 옆으로 가면 정부 아파트가 있습니다. 철도 끝나자마자 대부분들이 거기에서 삶을 시작하셨어요. 아마 그분들도 거기에 사시면서 정말 돈을 모으면서 열심히 일하셨을 거예요. 어느 날 돈을 모으고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서 이제 집으로 집을 사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아마 여러분도 미국 오셔서 정말 애쓰면서 잘 이렇게 준비하셔서 처음으로 집을 살 때 정말 기쁘셨던 기억이 나지요? 뒷뜰에다가 밭을 일구어서 내가 상추도 심고 파도 심고 그런 생각들 다 하시잖아요? 그분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드디어 이제 집을 사서 모든 것이 다 클로징이 되고요. 이제 이사하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아파트 밖에다가 이제 추락을 세워놓고 짐을 하나하나씩 내어싣기 시작합니다. 그때 누군가가 침대 매트리스를 들어올려서 차에 실었습니다. 그때에 침대 매트리스 밑에다가 보관해 놓았던 권총이 떨어진 거예요. 아마 그 집 부모들이 그곳에 떨어져 놓은 걸 아마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때 성살된 아이가 권총이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장난감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권총을 쥐어들고요. 어머니가 추락에 짐을 싣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오는 어머니를 향해 권총을 겨누은 거예요. 장난감인 줄 알고. 그리고 방아쇠를 당겼어요. 안전 잠금 장치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대로 총알이 발사돼 가고요. 어머니가 맞았어요. 그 자리에서 어머니가 그만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힘들게 돈을 모아서 이사 가려고 하는 그 기쁜 날, 이삿짐을 옮기는 그 기쁜 날, 모든 기쁨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지요. 물거품이 다 되어버리지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어난 일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우리는 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아. 왜 이런 사고들이 그 집안에 일어났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내 가정 지켜주셔야 합니다. 내 건강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내가 애써 일하는 내 기업 터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 기업이 사라지려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아요. 미국 와서 애쓰며 키운 내 자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말씀에
그 하나님에 있어야 될 그 은혜를 가로막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들게 힘들고 어려울고 이럴 때마다 우리는 다 이유를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제일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바라보아야 될,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될 것이 뭘까요? 나와 내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판단하게 서가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하니, 바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 그것은 바로 죄된 생활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그 사랑의 첫자리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말씀에 벗어난 생활, 주님 앞에 돌아가셔야 됩니다. 세속적인 생활 속에 물들어 있는 내 생활, 모든 것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셔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썸뿌리들,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 살아가지 못한 내 가정의 삶들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됩니다. 바로 회개하며 죄된 생활 속에 돌아났을 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거기에서 그 삶 속에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드리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멀어진 것들 하나하나 회개하며 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 회개하며 그분의 용서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바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뭐 예배를 올려드리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갔던 지난날의 삶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그때에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예배 속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드립해 주실 때 우리의 삶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부활의 능력으로 드립해 주실 때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죄된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정말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날마다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교회의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난주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가 고백한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유명한 말씀이죠.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신 것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그의 고백이 뭐라고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 주님과 함께 죽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고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세상의 길은 이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라면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뭘까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능력을 그때서야 비로소 체험하는 것이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몸대로, 내 생각대로, 내 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하면서 어려울 때에 주님 도와주세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힘들어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이것을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손해보겠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원한다니
내 생각은 이것을 하고 싶지만 제가 주님의 뜻이 이것이고 주님의 말씀이 이것이니 제가 순종하며 내 자존심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 물질 손해본 것 내려놓고 주님,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겠습니다. 그때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는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때 체험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우리 교회가 이 교회 터전으로 옮겨올 때 그때가 기억이 났습니다. 99년도에 일곱 가정으로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셔서 개척 때부터 계속해서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미국에서 2년 정도 되니 미국에서 더 이상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우리 First Baptist Church 루이스빌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 교회인지 그 당시에 미국 교회가 130년이 되었는데 달라스 루이스빌 다운타운에 지금 시청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서 예배드리다가 현재 장소로 리로케이션했어요. 그래서 본당이 아직까지 지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교육관을 크게 지어서 임시로 예배드리는 곳이었어요. 그들도 공간이 필요가 부족한데 우리가 한인교회를 세운다 그것 때문에 한 공간을 빌려준 거예요. 약 한 50명이 모이는 거기에서 예배드렸습니다. 1년 지나고 나니 그것이 부족했어요. 미국 교회가 교실을 그 옆에 허물어서 공간을 넓혀줬어요. 또 1년이 지나니 또 부족해졌어요. 이제는 미국 교회 선교 목사님과 함께 이제 우리 예배의 터전을 찾을 때가 됐다. 그러면서 루이스빌 플라워 마운드에 온 지역을 헤매서 우리 예배 처소를 찾았습니다.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때의 일부 성도님들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루이스빌 플라워 마운드 이 지역만 우리가 교회 예배 처소를 찾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앞으로 35분을 넘어가면은 그쪽으로 가면은 캐롤턴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그 지역이 앞으로 제일 한인타운의 중심지가 됩니다. 지금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요 한인교회들이 다 밑에 있었어요. 한인타운의 중심지 해리 한스였거든요. 글로 가자고. 그 말도 일리가 있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캐롤턴 지역에 미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팔려고 하는 교회가 몇 군데 있었어요. 제가 직접 가봤어요. 미국 목사님은 가보니까 너무 좋아요. 위치도 좋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부담이 됐어요. 김 목사야, 김 목사야. 너희들 교회 내가 세우게 한 것은 그 지역이 아니라 루이스빌 플라워 마운드 이 지역의 영혼들을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너희들을 보냈단다. 계속해서 제 속에 성령의 음성이 자꾸 저를 받으라 하는 거예요. 마음은 그쪽으로 가고 싶어요. 기도하면서 마음이 불편해서 계속 한 주 동안 계속해서 스트럭을 하다가 나중에 제가 그렇게 얘기할 성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개척하게 하신 것은 루이스빌, 플라워 마운드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게 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교회를 지금 예배당을 처소를 찾지 못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 교회를 파송하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저버리고 저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힘들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뜻에 이 지역의 교회 처소를 위해서 기도하고 찾으십시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것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저쪽으로 넘어가면 지금 현재 유성교회 자리지요? 보세요. 지금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지역이 제일 중심 지역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이 지역을 위해서 세워주신 교회, 이 지역을 지키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 처소가 오늘 이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10에이커 체육관 건물 우리 능력으로 그것을 구입할 능력이 재정적인 능력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국 교회를 통해서 또 유성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을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된 것도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 내 사람의 생각으로 앞서지 아니하고 비록 힘든 길이고 찾을 수 없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있다면 끝까지 우리의 생각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각지 못한 곳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플라만두 교회가 이 복음의 능력을 드리는 교회로 계속해서 세워져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무엇일까요? 날마다 날마다 순간순간만 하나님 앞에서 죄된 생활에서 돌아서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풀리지 않은 숙제가 있습니까?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고통의 아픔이 있습니까? 다른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가 있는가? 내 가정이 하나님 앞에 멀어져 있지 않는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세요. 내 생각과 다른 주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갈 때 우리는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며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에 그런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화되어도 나는 주를 섬기리.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가도 나는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세지 않네.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이 찬송 우리 함께 하십시다.